안녕하세요. 태국도령 또 인사드립니다. 전편에서, 지난편에서, 2021년도 신축년 조심해야 될 사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으로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조금 이제 길게 설명을 해야 다른 사주들도 예시를 해야 조금 이제 공부하시는 분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일반 분들도, 그렇구나. 저래서 이렇게 운이 안 좋게 돌아가는구나. 라고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또, 이번 시간에도, 설명을 또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이 사람은 이제 50대 이제, 예, 후반이네요. 50대 후반이면은, 을사생. 을사생이면은 2021년도에 몇 살 되시나요? 57세로 들어간대요. 을사생이면. 공부 많이 하셨네. 바로 나오시네. 정축, 임술, 기유. 이 사주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사주가 있는데, 보면은 을목, 정화, 임수, 기토, 유금, 술토, 축토, 사화. 이 사람은 을사생이니까 삼재죠. 삼재. 일단 삼재에 들었습니다. 3년 동안, 물, 불, 바람에 이제 풍파가 들어온다. 해갖고 이제 삼재, 팔란, 이제 그러거든요. 세 가지의 재앙과, 여덟 가지의 어려운 일들이 좀 발생이 된다. 해갖고 이제 삼재, 팔란이라고 하는데, 내년이 이제 신축년이잖아요. 신축년인데 어떻게 해서 안 좋으냐. 신축이 들어오면은 이 신금이 들어오면 이게 을목이거든요. 을목. 을목은 간혈인 나무예요. 간혈인 나무인데 월을 보니까 12월생이에요. 음력 12월에 개나리 꽃입니다. 아주 야들야들하게 이제 덜덜덜덜 떨고 있죠. 떨고 있죠. 불안정하게. 그런데 신금은 이게 이제 칼날 같은 거예요. 날카로운 칼, 보석. 신금이 와서 이거를 딱 쳐버리면 뭐가 좋겠습니까? 이 임수 입장에서는 수생목 상관이거든요. 상관을 치면은 이것도 이제 건강 문제예요. 건강 문제로 안 좋은 일이 발생이 될 수 있다. 이 띠만 갖고 볼 때는. 그래서 내년에는 을사생 뱀띠도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왜냐면 을사할 때 그 을이 을목이거든요. 띠의 을목의 기운을 갖고 있는데 내년 운에서 신금이 들어와서 이 을목을 어차피 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안 좋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축토가 들어오면서 또 이 술토하고 살짝 부딪힘이 일어나니까 이게 부부 자리거든요. 그래서 부부 간의 갈등이나 마찰이 살짝 일어난다. 하지만 이 축토가 들어와도 그래도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게 축토가 들어오면 바로 때리지는 못하고 이 유금과 사화를 만나면 사유축 삼합으로 묶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충살이나 형살이 강력하게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사주가 을사생이 아니라 만약에 이제 을미생이다. 을미생이면은 이거는 축술비 삼형살에 들어가거든요. 지난 편에서는 삼형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을미생이면 삼형살이 들어갑니다. 근데 안 좋죠. 그러면 이게 이제 을사생보다 을미생이면은 오히려 또 이 사주에서는 매우 안 좋죠. 왜냐면 충이 또 벌어지잖아요. 충돌. 여기도 충. 거기다가 삼형살 들어오니까 을사생보다는 을미생도 조심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 띠만 갖고 볼 때는 을사생이나 을미생이나 다 거기에요. 이 띠만 갖고 볼 때는 뭐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그 정도입니다. 매우 안 좋다. 막 안 좋아. 위험해.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매우 흉하다, 안 좋다는 거는 월, 일, 시까지 보고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강도는. 얼만큼 안 좋은지 강도, 그 기운은, 강하고 약하고의 기운은 월, 일, 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띠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그렇게 막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조금 안 좋다는 거는 암시를 할 수 있죠. 을미생, 을사생. 을목을 치거든요. 그리고 을미생은 내년에 신축이 들어오니까 천간지지가 다 충돌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안 좋죠. 그리고 이 사주는 이제 월 1시까지 들어와 있는데 술토가 있네. 삼형살까지 들어온 이제 낀 거예요.
삼재는 아닌데 삼형살이 껴버린 겁니다. 삼형살은 삼재보다도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거죠. 삼형살이라는 거는 박정희 대통령도 삼형살운에 안 좋은 사건이 빵 터지면서 사망을 했거든요. 삼형살운에 박정희 대통령이 뭐 병 걸려갖고 막 시들시들하다 죽은 게 아니라 갑자기 총으로 빵, 갑작스런 변수, 사고, 사건 이런 거를 암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이제 다치게 되고 수술을 하게 되고 아니면 심한 이제 관제에 좀 걸려서 이제 돈이 나간다든지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사주에서는 술토 속에 정화도 들어있고 미토 속에 정화도 들어있는데 이렇게 치게 되면은 내년에는 재물 손실도 또 이제 올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을미생이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을사생도 내년 2021년 신축년은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 사주에 이제 해당이 되고요. 또 다른 띠를 가지고 또 예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띠만 가지고 몇 년생이 조심해야 된다, 몇 년생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매우 안 좋은 거죠. 이번에는 이제 개띠에 해당이 되는 사람인데 개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28세가 되는 개띠인데 내년에 28세. 갑술생 개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갑술 경호 경인 개미 요 사주가 있다고 하면 자 보시면은 이 사람은 그냥 개띠입니다. 개띠 개띠인데 내년에 신축년이잖아요. 내년에 신축년에 뭐가 안 좋으냐 개띠인데 그냥 일반 무당들은 이거를 볼 줄 몰라요. 개띠니까 그냥 넘어갈 겁니다. 삼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말할 수가 없지. 할 말이 없지. 갑술생 개띠인데 뭐가 안 좋아. 띠만 갖고는 안 좋은 게 없어요. 띠만 갖고 볼 때는. 그러나 연월일시를 딱 분석을 해보니 월일시가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미시에 태어났습니다. 미토. 그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이 갑술생 술토가 들어와 있고 내년에 신축년이거든요. 축토가 들어와서 어떻게 되십니까? 축술미, 삼형살에 또 딱 걸립니다. 이렇게. 삼형살은 삼재와 같다. 삼재같이 안 좋은 일이 발생이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개띠인데도 내년에 신축년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삼형살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만약에 무당들이 띠만 갖고 얘기하잖아요. 띠만. 그럼 이게 이제 이걸 보지 못하는 거야. 이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 있어. 얘기를 못하네. 조심해라. 안 좋다. 할 말이 없잖아요. 사실은 이 사람이 삼형살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봐야 되는데 띠만 갖고 얘기하면 무당이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시켜야 되는데 조심을 못 시키죠. 이해가 됩니까? 근데 지금 팔자를 월, 일, 시까지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삼형살에 딱 걸렸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삼재가 아닌데도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다른 사주를 또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아마 보시면 아 띠만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 매우 껍데기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구나. 쉽게 말하면 껍데기만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껍데기. 껍데기만 갖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안 맞는 거죠. 이제 다른 띠를 또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년에 26세입니다. 26세. 여기는 이제 쥐띠. 병자년 갑오월 갑진일 정묘. 이런 사주입니다. 이런 사주. 이런 사주인데 지금 보면은 쥐띠거든요. 쉽게 말하면 쥐띠인데 내년에 뭐가 안 좋냐 이거야. 이 띠만 갖고는 내년에 신축년이거든요. 이 무당 언니들은 모르지. 이 띠만 갖고 병자생이고 내년에 소띠인데 뭐가 안 좋은 게 없잖아. 응? 삼재도 아니고 충살 애호 갖고는 있을 건데 책받침에 충살은 나오거든요. 충살도 아니고
근데 만약에 책받침에 동그라미 두 개 켜져 있으면 좋다고 얘기할 거야. 그러나 팔자를 연월일 시까지 딱 쭉 뽑아보면은 여기 지금 정묘시거든요. 정화가 들어있잖아요. 정화가 들어있으면 이 영상 전편전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신축년에 신금이 왕이라고 대통령과 똑같아요. 신축년에 신금이 들어오는데 내 사주팔자에 정화가 들어오는 운을 딱 때리는 겁니다. 빡 쳐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부설시비가 또 발생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사주 원국에서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상관이거든요. 상관이 식상이 많아도 안 좋아요. 여기도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식신. 여기도 이게 화. 화기가 많죠. 이게 여름에 이제 감목이니까. 건강을 항상 조심해야 되는 사주인데 또 내년 운에서 충돌까지 벌어지니까 상관에 부딪힘이 들어오면 이제 건강 문제로 신경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인간 시비가 또 발생이 되게 되고 그래서 또 내년에 이제 이런 사주들이 또 이제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이제 형국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주는 병자생 쥐띠니까 띠만 가지고는 내년에 좀 조심해라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근데 월일시까지 이제 보니까 뭔가 부딪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만큼 보이는 겁니다. 많이 볼 수 있으면 그만큼 더 뭐가 안 좋은지 더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이고요.